너무 멋있는데? 오케이. 인사드만 올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총신총한 다 여기 모였다고 들었는데 나? 아이들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치지 않아. 근데 다 이이라고요? 여러분, 아베 왔습니다. 파이팅 예수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잡아주세요. 말대기 칠 수 있어요? 하나 더. 네. 오. 이름 어떻게 되세요? 성혜진입니다. 성효진입니다. 그럼 자매예요? 네. 아 진짜 자매예요? 네, 네. 진짜로. 누가 혹시 언니 같으세요? 언니. 저. 언니 같아요. 제가 언니 같아요? 네. 땡. 아 진짜요? 제가 언니예요. 몇 살이에요? 몇 살 같아요? 23살? 맞아요. 진짜? 애들아 비켜. 청소해라. 너 빨리 첫시 다가와. 아, 저희 짱순이여가지고 뭐부터 해야 돼요? 친구식부터. 친구식? 네. 와. 있어요? 첫 번째 업무 뭐예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아웃백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네. 소개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웃백의 서비스가 6단계가 있어요. 고객님이 앉으시면 45초 이내로 가서 스프랑 저희가 음료는 2분 내로 나가요. 2점 정도 네. 드셨을 때 고기 익힘 정도는 입맛에 맞으신지 식사를 마무리하시면 그릇을 정리해드리고 후식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끝! 끝! 자, 배웠어요. 첫 번째 뭘까요? 어디서 했지? 손님이라고 치고 아, 앉아 계시면은 아, 제가 메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선 매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본앤본 프레스티지 스테이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뼈가 엄청 많은데 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본앤본 스테이크잖아요. 네. 뼈랑 뼈. 그러면 저는 방금 그 본앤본 스테이크 익힘 정도는 어떻게? 조금 피 나도 돼요. 괜찮아요. 미디움 레어 정도 추천해드리는 게 아, 괜찮으세요? 저희 샐러드 한번 주문해보시겠어요?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해요. 응? 직업으로서 뭐가 있는지 알아줘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아. 냉장고에 항상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잔이 있어요. 네. 저 혹시 따라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저 진짜 잘해요. 땡겨. 오! 눈을 감아보면 어? 몇 년 차야? 좀 제 주종목이 와인잔을 한번 닦아볼게요. 네. 네. 우선 린넨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올라오는 증기를 통해서 와인잔을 닦는 거예요. 빛에 비춰보면은 이게 뭐가 묻어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배님 왜 동생, 친동생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동생이랑 이 하다가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참는 편이라서. 그죠? 네. 언니죠? 나 언니야. 말 잘 들어요? 그치? 뭐가 제일 많이 싸워요? 언니 옷. 말도 안 하고 까먹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맞아. 인싸사님 보니까 에? 이거 내 옷이 아니야? 어, 저 동생 있네. 뭐 할 말 있어요? 아, 저는 근데 언니한테 화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언니가 약간 권력 남용을 해요. 저보다 키도 커가지고 안 착하게 생겼다고 너 눈 왜 그렇게 뜨냐고 먼저 저한테 막 해요. 제가 뭘 했어요? 그만 안 놔줘 안 놔줘. 빵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아하.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이 뜻이 빵이 다 익었다는 뜻이에요. 네. 아까 빼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런 식으로. 아. 오 부드러워졌네. 뒤집어. 예! Yeah. 안녕하세요. 혹시 빵 시켰어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 왜 반가워? 스테이크 좋아해요? 아, 나 좋아해? 나
오늘 스테이크 원래 좋아하세요? 네, 아직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어떤 선물 사셨어요? 옷하고요. 아침에 밥 차려줬어요. 아침 밥? 네. 아, 오늘만요? 평소에 하는데 나는 더 맛있게. 네. 진짜요? 행복하세요? 아, 그럼요. 몇 살 때부터 결혼했어요? 32살. 아, 32살. 저도 32살 결혼할까요? 아니, 더 일찍 하시면 될 거예요. 아,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서너 못해요. 와, 대박! 이거 방금 그 메뉴예요. 봉앤봉? 네, 봉앤봉. 그 용기가 뭐예요? 훈연칩을 넣어가지고 네. 더 훈제스러운 스테이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다 그 세트 안에 있어요? 네, 네. 우와! 와, 약간 너무 부드러운데? 벌써? 시내 버터라고도 불려요. 먹어볼게요. 어때요? 맛있죠?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쫄깃한 그런 맛이 있어요. 쫄깃? 쫄깃 쫄깃? 쫄깃 쫄깃? 너무 쫄깃했는데? 정대만 써요? 아니야, 뭐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야채상에 할까요? 야옹 해봐, 야옹 해봐. 야. 야, 왜? 좋아요. 선배님, 오! 누구세요? 아, 저 동산의 크림인데요. 크림! 네, 손님 오시면 일단 응대 해드려야 되는데. 드디어? 네, 네. 오셨을 때 아까 인사 배우셨나요? 네, 왓썹! 네, 맞아요.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왓썹 안 돼, 왓썹 안 돼요.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혹시 아까 서버 우리 저희 단계 6단계 배우셨어요?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인사하고 자리 안내드리고 퇴근! 퇴근? 네, 할 수 있어요. 준비 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백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자,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몇 분 식사하신지 물어볼게요. 아, 몇 분 식사 하시나요? 애기랑 저랑 둘이 먹을까요? 아, 둘이요? 무슨 슈 줄게요? 응? 저희 지금 메인 메뉴가 있어요. 죄송해요, 메뉴판 갖다 드려요. 메뉴, 잠깐만요. 지금 메인 메뉴가 보냄 본? 맞아요, 보냄 본. 보냄 본.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그럼 이거 괜찮으세요? 네, 혹시 그럼 이번에 슈아님께서 한번. 네. 어디요? 오늘 보냄 본 스테이크 세트 식사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안심 스테이크 고기 한번. 아, 안심 스테이크 고기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디움으로. 미디움으로. 샘플 설명해드리죠. 네? 스프 저희 양송이 스프요. 슈아님, 저희 스프는 두 잔 제공되는데요. 양송이 스프랑 치즈크림 스프 있고요. 양송이로 두 잔 네. 준비해드리고요. 몇 살이에요? 그럼 오늘 무슨 기념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네, 댄스 학원 애기랑 갔다가. 댄스 좋아해요? 진짜? 어떤 춤 좋아해요? 아, 쿵가 좋아해요? 춤출 수 있어요? 엄마 쿵가, 엄마 쿵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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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가, 엄마 쿵가, 세게 뻗어. 와, 너무 잘해. 근데 그렇게 잘 춘다. 아, 뻗어도 잘 쳐요? 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했어요? 네. 아, 한 번 춤출 수 있어요? 결혼하고 춤을 많이 춰보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춤추세요. 네. 하고 아기 식기도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실례합니다. 우리 춤신초한 아빠님. 네. 네. 그리고 우리 아기 조식 한번 바꿀게요. 저희 망고 애기 나왔어요. 저희 손맛 파스타 위에 이거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네, 저희 그 신메뉴 또 보냄본 스테이크거든요. 네. 조심하세요, 감독님. 우리 맨 메뉴 왔어요. 아시겠지세요. 꽃갈비 스테이크는 더 잘라서 익혀드려야 돼서. 일단 사진 안 찍어도 돼요? 맞아요. 저희 원래 사진 촬영 먼저 여쭤보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썸님이에요. 슈슈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떤 거 좋아요?
블랙라벨 커플 세트 할 건데요. 네. 아, 커플이에요, 둘이? 아유, 절대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이예요? 같은 학교, 서도배. 신학대학교라고. 아, 신파가 뭐예요? 목사님이 되려고. 와, 그럼 여자친구 있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이분은 솔로세요. 솔로세요? 곧 만날 거예요. 올해 아마 안 되고요. 아, 내년?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사이예요? 아, 교회에서 네, 친한 언니, 동생. 여기도 교회에 친구 있어요.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서울에요. 제 29살인가? 28살? 28살하고 목사 되고 싶어요. 아, 네. 여기도. 목사하고 싶어요? 아니, 착해요. 어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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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학교예요? 네. 예술 학교예요? 한국인 예술인데. 춤 자세요? 네, 저 실용도 연구관. 아무래요? 다? 네. 단 찔 수 있어? 저 언제나 지금 당장 바로 가고. 찢어주세요. 네, 그럼 나오자. 엠비가 어떻게 다 이해? 어, 다 이해. 다 이해. 다 이해요? 아, 몰라. 그래서 너무 어찌나오나 봐. 아,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무슨 거 있어? 알죠, 알죠, 알죠. 어. 한번 보세요. 네. 비디버서. 아, 이거 지금 행어야? 털어야 돼? 네. 그러니까 눈도 살짝 올려주시면. 네. 이게 진짜 유행어야? 네. 네. 장난도 아니고. 네. 진짜 유행어. 얘기하다가 얘기? 아니 그니까 야 완전 힘들어서 찐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어머니 어머니 어디세요? 저 지금 퇴근해야 돼요 빨리 오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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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잠시만 네 일단 매장 용산점에서 막 복제혜택으로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 뽑기 하셔가지고 이거 포상을 주고 있는데 어머니 네 가져가주세요 네 하나 자 1등이 포마호프입니다 열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금귤? 꽝 꽝 오늘 무사히 끝냈습니다 시급 보여드리겠습니다 5시간 공부했고 시급 11,560원이어서 57,800원 와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제가 여태껏 편지 시험 말고는 진짜 두 번째 힘든 알바인 것 같아요 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기발했어요 어머 만져뒀냐 사좀 줄게요 피리엘이니까 하나는요 아이로서 너무 힘들어서 깠어요 오늘 또 스테이크 좋네요 마시고 먹겠습니다 배부른 거 잘 갈까요?